얘네도 혼자서도 잘해요.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저는 방금 마닐라 필리핀 공연 1회차를 끝내고 지금 방으로 왔는데요. 오늘 공연을 아주 잘 재밌게 좀 행복하게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요. 지금 뭔가 브이로그를 한번 틀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오늘은 밥을 별로 배도 안 고프고 사실 슈아 형이랑 약속을 했는데 먹으면 서로 뺨 열대 때리기를 약속을 해가지고 슈아 형은 지금 모르겠어요. 방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먹고 있겠죠. 저는 오늘 밥은 안 먹고 바나나를 먹을 겁니다. 바나나로 배를 채울 거고요. 오늘 공연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최고였고 우리 마닐라 캐럿들이 너무 잘 노시고 진짜 잘 즐겨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하고 재밌는 그런 1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호시형 브이로그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저도 브이로그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미국 투어, 미주 투어 하기 전에도 그때 대기실에서 막 제가 엄청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엄청 찍었는데 그게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브이로그를 그때 찍으면서 좀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 찍느라 브이로그는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공연도 끝나고 뭔가 한번 틀어보고 싶어가지고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건 진짜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쁘게 뽀샤시하게. 제가 아직 화장을 안 지웠는데 오늘의 눈 많이 번진 나의 눈. 아, 씻기가 너무 귀찮네요. 이러고 자면 피부가 굉장히 상하기 때문에 얼른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Let's go! 자, 화장을 한번 지워볼 건데요. 화장 지워보는 거 처음은 아니네. 예전에 한번 했었네. 네. 일단은 저는 눈부터 지웁니다. 눈을 지우고요. 눌러서 야, 눈을 잘 못 지우긴 하지만 꾹 누르고 눈을 좀 살짝 떴다가 얇은 여라. 예. 오늘 신기하게 배가 안 고프네 진짜. 아, 머리가 너무 굳었어 이게. 불편한 비닐을 올려주고 귀엽죠? 마음에 드는 비닐. 자, 눈 지울 때 버릇이 있는데 입을 벌려요. 약간 이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이렇게 그냥 지우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 이렇게 지워야지 뭔가 잘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한 번 계속 하니까 이게 계속 하더라고요. 나 안 하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또 안 지우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음은 워터로 고생한 나의 피부에게 수고했어 동현 피부야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상하다. 뭐 이렇게 브이로그로 화장을 지우니까 이상하네. 자, 저는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수하다가 샤워까지 하고 싶어서 샤워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씻고 보여주는 건 처음인 듯. 아, 처음이 아닌가? 아니, 처음 같냐? 네, 저는 이제 다 씻기도 했고 로션도 다 잘 발랐고. 아, 갑자기 노곤하다. 끝나지 않은 도겸이의 하루. 나는 누워서 바나나를 먹고 뭐든지 누워서 하지. 누워서 폰을 하고. 들었어? 고르륵 소리. 아까 막 그 호스피는 짬뽕이랑 막 흡창전골 이런 거 있던데. 맛있겠다. 내일 2회차 공연도 열심히 재밌게 잘할 거니까요. 내일 오시는 마닐라 캐럿 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는 좀 뒹굴뒹굴 하다가 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 이 브이로그가 꼭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겸이는 가보겠습니다. 그린그린. 네, 저는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또 저의 피부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번 브이로그를 틀어봤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자주 하는 공연 전에 헤드로 수분을 채워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저번에도 항상 요즘 자주 하는 건데, 이거 하고 나면은 공연에서 그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패드가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쫙쫙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이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패드라는 점. 너무 좋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피부가 그냥 너무 좋아요. 브링딩. 한 10분, 아 5분.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나 그냥 공연 전에 보습? 맨날 하는 그런 보습, 피부 관리. 여기 피부 관리 다 해. 피부 관리 브이로그. 제가 모델인 브링그린의 이 사철숙 수분 진정. 브링그린 사철숙 카밍 약산성 토너 패드인데 이게 또 피부 피지에도 되게 좋고. 진정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하기 전에 딱 하면은 참 뽀송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붙여놓고 마사지. 저는 또 이렇게 스킨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얼굴을 많이 때려주는 타입인데요. 야, 때려줄게! 내가 때려줄게! 내가 때려야지 잘 스며드는. 이렇게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뺐는데 벌써 뽀송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쌩얼로 올라가도 될 정도로. 자, 앞에서 안 된다고. 도겸이 생어? 네. 도겸이의 피부 관리
끝! 디노의 브이로그입니다. 방금 조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샤워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는데 구두를 보니까 절대 못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삭제됐고 그냥 클린지폼하고 그냥 이렇게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는 걸 사실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샤워 브이로그 같은 걸 좀 새롭잖아요.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클렌징폼 그냥 세안으로 바꿨어요. 세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폼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오, 이게 터치식이구나. 세안은 다 했고요. 이제 머리를 말려보겠습니다. 셀프 머리 말리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로션을 발라야겠죠? 약간 제목을 혼자서도 잘해요 약간 그런 제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쓸 수 있으려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저의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아 세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준비는 다 했습니다. 세팅할 준비. 네 오늘 아예 그냥 차라리 약간 공연 브이로그를 찍을까봐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여기는 마지막 동남아 투어의 마지막 지역인 싱가포르 대기실 현장입니다. 싱가포르는 뭐야?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 정한이 형, 원우 형과 쿱스 형. 네, 지금은 공연 시작하기 약 20분 전입니다. 함성 소리가 들리죠? 이제 저희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자켓을 입고 마무리를 하고 신발도 신습니다.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Oh, boy, let's go, Dino. Let's go. Let's go, Dino. 네. 오늘 가고 어떠신가? 재밌게 하는 거죠. 아, 오늘 재밌게 할 거예요? 네, 그럼요.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가치관이 중요하죠. 아, 그래? 오늘 한번. 힘내서 싱가포르 팬들이 아까 사운드 체크할 때 엄청 열정적으로
잘 몰아주셔가지고. 맞습니다.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진호 파이팅. 공연 브이로그예요 이거. 그래서 나 몰래 가는 거야 약간. 이분들의 단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체 사진을 찍어볼게요. 지수선은 혼자 뭐하세요 자꾸. 공연 브이로그. 비더썬 브이로그랄까? 찍읍시다. 자 이거 대신 누가 찍어주세요. 웨이브 무대까지 끝났습니다. 못 가볼게요 잠시만. 여러 번 할수록 체력이 조금 소모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아 너무 재밌어. 네, 재밌죠. 너무 재밌고 지금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팬들이 아주 에너지가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칠리 크랩이랑 페퍼 크랩 먹으니까 힘이 좀 나네요. 아 칠리 크랩. 칠리 크랩. 칠리 크랩 맛있죠. 네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틈 사이로 뭐 임마 힐분들이 보이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브리샤 10초 전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앵콜만을 남겨놨고요. 지금 여기는 앵콜 무대 바닥입니다. 저 공간으로 이제 올라가서 캐럿분들과 같이 마지막을 즐기는 건데 제 옆에 있는 늘 이렇게 정한이 형이 안녕. 오늘 신발이 귀여운데? 오늘은 핑크고 하트 컨셉이에요. 하트. 여러분들에게 하트를 주기 위해서 하트.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노래 네 도겸이 형도 같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대쪽에 도겸이 형과 준 형이 문준이 있어요. 네. 화이팅! 이제 들어갑니다. 마지막 곡까지 잘 즐겨보도록 할게요. 뿅! 파이팅! 네 지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호텔에 왔는데, 제가 어떻게 공연 때 그런 비하인드가 인사이드 세븐틴이 아닌 좀 이렇게 한 멤버의 디노의 시점으로 보는 그런 공연의 비하인드와 약간 그런 현장감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부디 캐럿분들이 좀 신선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디노는 이렇게 한다, 공연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호텔에 와서 멤버들이랑 밥도 먹고 이제 좀 푹 쉬고 내일 한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다음 촬영과 여러 가지 촬영과 콘서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안녕. Be the sun. 안녕.